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빌레몬서 1장 1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동역자인 빌레몬과 자매 아피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뽀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너를 말함은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라.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리니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 랴.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역자로 알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하고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내가 이 위에 내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나는 내가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내게 썼노니 내가 내게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을 아노라.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숙소를 마련하라. 너희 기도로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노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 함께 갇힌 자 에바브라와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다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과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빌레몬서 말씀은 바울이 전한 서신서 중에 가장 짧은 서신인데 가장 짧은 서신이지만 가장 강력한 복음의 역사가 드러난 서신이기도 합니다. 여기에는 복음으로 살아낸 빌레몬의 이야기가 담겨 있어요. 사실 오늘 빌레몬서를 읽어보면 빌레몬의 고백은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빌레몬서가 우리 가운데 전해졌다는 것은 바울이 빌레몬에게 권면한 모든 말씀이 빌레몬에게 그대로 성취됐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 안에서 놀라운 복음의 능력을 발견하고 그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 선한 목자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이 시간 축복합니다. 그럼 복음의 놀라운 능력, 능력 중에 능력, 그게 무엇일까요? 빌레몬서는 어려운 책은 아닙니다. 정말 드라마틱한 책이에요. 거기에는 어떤 교리의 내용이 있는 것이 아니라 딱 이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용서하고 사랑하는 거예요. 복음의 정말 놀라운 능력은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용서하고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빌레몬서를 그냥 한마디로 딱 요약한다고 하면 용서와 사랑의 서신이에요. 그래서 저는 빌레몬서를 읽을 때마다 한 구절 한 구절이 정말 참 은혜의 말씀으로 다가오지만 특별하게 다가오는 말씀이 있어요. 7절 말씀이에요.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바울이 빌레몬에게 고백하는 장면이거든요. 근데 이 장면이 저에게는 꼭 이렇게 들려줬으면 좋겠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에게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다 하는 음성을 듣고 싶은 마음이 제 마음에 계속 부어지는 거예요. 우리 선한 목자교회 성도님들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도님들을 보시고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다. 하나님께 기쁨과 위로를 주는 자,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이 시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많은 기쁨과 위로를 주는 자는 단 하나예요. 용서하고 사랑하는 자입니다. 복음을 정말 확신하면요, 우리는 용서 못할 자가 없고 사랑하지 못할 자가 없게 돼요. 그게 누구와 증인이세요?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우리의 증인이시잖아요. 그 예수님의 모습으로 살아간 손양원 목사님. 어느 나라 사람입니까?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지만 자신의 아들을 죽인 원수를 양자 삼은 손양원 목사님도 예수님과 같은 모습으로 용서하고 사랑한 자입니다. 이렇게 복음으로 살아가려면 이 복음의 능력, 용서하고 사랑하려면 이 복음이 믿어줘야 돼요. 이 복음이 뭐예요?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것, 이게 복음이에요. 예수님께서 나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신 것, 그것이 믿어지면 우리도 어떻게 돼요? 용서하고 사랑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 보면 용서하고 사랑하게 될 때 나타나는 특징이 있어요. 복음이 믿어지면요, 먼저요, 용서하고 사랑하기 전에 한 가지가 선행이 되는데 나의 죄를 고백하게 됩니다. 나의 죄로 인해 상처받고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이들에게 하나님께만 용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찾아가서 용서를 구해요. 그 사람이 누구예요? 오늘 본문에 나온 오네시모예요. 그래서 바울이 빌레몬에게 11절과 1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첫 번째로 기도할 제목은 이 말씀을 붙잡고 용서를 구할 분들에게 찾아가서 용서를 구하게 하소서입니다. 오네시모는 빌레몬의 종이었습니다. 종은 주인에게 잘못하면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존재이죠. 자신의 고백으로 빌레몬에게 죽임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네시모는 찾아가죠. 그리고요, 자신이 구원받은 그 복음을 믿고 종의 신분이었지만 자신의 주인인 자신이 도망친 주인에게 다시 찾아가서 용서를 구합니다. 이게 복음의 삶이에요.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복음이 믿어지면요,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죄로 살아가는 것이 두려워져요. 죄 짓는 것이 두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가는 거예요. 제가 한 번은 처음으로 부목사 사역할 때 성도님 한 가정의 신방을 갔습니다. 근데 가기 전에 마음이 이랬어요. 오늘은 이분을 좀 책망해야 되겠다. 신앙생활을 잘 하지 못하는 거예요. 잘하셨다고 하는데 제 마음을 너무 어렵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신방을 가가지고 좀 이분을 책망을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신방을 갔는데 제가 거기 가서 통곡을 했습니다. 신방을 가서. 제가 그 성도님을 정죄하고 판단한 것을 그 자리에서 회개했어요. 그분의 상황을 들으니까 그분이 왜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는지 다 이해가 되더라고요. 제가 오해를 한 거였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그분 앞에서 그 신방하는 그 자리에서 제가 이 상황을 설명하고 제가 이렇게 이렇게 해서 왔습니다. 하지만 성도님에서 이야기를 들으니 제가 잘못한 것 같습니다. 용서를 구하고 그 성도님도 함께 울면서 기도했던 신방이 기억이 납니다. 복음이 믿어지면요, 우리가 죄 짓고 사는 것이 두려워져요. 고백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16절과 17절 말씀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간된 내게랴.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역자로 알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이 말씀을 붙잡고 두 번째로 기도할 제목은 용서하고 사랑만 하게 하소서입니다. 복음의 능력은요, 복음이 믿어지면 우리가 본 것처럼 오네시모와 같이 자신의 죄를 고백하러 자신에게 상처 준 자에게 찾아갑니다. 근데 거기에서만 머무르지 않아요. 용서를 구하는 것으로 머무르지 않고 용서하고 사랑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게 되는 게 뭔지 오늘 말씀을 보면 분명히 알 수 있어요. 바울이 빌레몬에게 어떠한 사랑을 요구합니까? 이제 앞으로 종으로 대하지 말고 무엇으로 대하라?
사랑받은 형제로 대하라.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사랑받는 형제로 대하는 게 무엇인지 바울이 빌레몬에게 알려주는데요. 종이 아닌 사랑받는 형제로 대하는 것은 17절 말씀에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라 라고 바울이 빌레몬에게 고백합니다. 빌레몬은요, 바울에게 복음을 받고 믿음으로 산 사람이에요. 오네시모도 마찬가지죠. 왜 빌레몬서가 드라마틱하냐면 둘이 따로 만납니다. 빌레몬이 먼저 만나서 복음을 듣고 그 빌레몬의 집에서 빌레몬의 돈을 훔쳐서 나온 오네시모가 로마로 도망가면서 바울을 그때 만나요. 로마에서. 그리고 회심하고 이 빌레몬에게 찾아오는 장면이 빌레몬서인데 정말 놀랍죠? 뭐가 놀랍습니까? 빌레몬에게 바울이 구한 것은 이 자신의 돈을 훔치고 달아난 오네시모를 사랑받는 형제로 대하라는 거예요. 그냥 용서하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사랑받는 형제로 대하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과 같이 여겨달라는 겁니다. 이게 복음으로 사는 거예요. 이 요구에 어떻게 해요? 바울이 오늘 말씀에도 고백했던 것처럼 빌레몬을 신뢰합니다. 나는 내가 순종할 것을 확신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하나님도 우리에게 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선한목자교회 모든 성도님들, 오늘 바울이 빌레몬에게 권면한 것처럼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을 주께 대하듯 대하며 사시길 축복합니다. 어떤 상황과 형편이, 환경이, 사람이 여러분에게 찾아올지라도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고 사랑하셨던 것처럼 그 주님을 대하듯 용서하고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이 시간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복음의 능력이에요. 이 능력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들에게 들릴 겁니다.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다. 이 삶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게 있어요. 사랑을 간구해야 합니다. 9절 말씀에 도리어 사랑으로 간구하노라 라고 바울이 빌레몬에게 고백하고 있죠. 명령할 수도 있지만 사랑으로 간구한다라고 합니다. 사랑의 요청을 하고 있죠. 우리도 사랑의 요청을 해야 합니다. 먼저는 마지막으로 이 구절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제목은 오직 사랑만 하길 간구하는 우리가 되게 하소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사랑하지 못하는 것은요, 사랑하기 위해서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랑의 요청을 하나님 앞에 먼저 드려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가기 위해서 하신 것이 있어요. 그것은 주님을 붙잡은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붙잡은 거예요. 어떻게 붙잡았습니까?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고백하셨는데요. 그냥 고백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 번 고백한 것이 아니에요. 누가복음 22장 44절 보면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정말 사랑하기 위해서, 그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셨어요.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기도하셨습니다. 이 기도가 사랑만 하길 원하는 우리에게 필요한 기도입니다. 우리에게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과연 나에게 은밀한 죄가 없는가? 점검해야 됩니다. 근데 그 은밀한 죄가요, 여러분 무엇일까요? 그 은밀한 죄가 여러분 사랑하지 못한 죄 아닙니까? 용서하지 못한 죄 아닙니까?
사랑하지 못해도 마음에 아무런 찔림이 없다면, 사랑하지 못한 것이 안타깝지 않다면, 정말 나에게 큰일이 일어난 거죠. 가장 비극적인 일이 일어난 거죠. 왜 그렇습니까? 사랑이 제일인데. 근데 사랑하지 못했다면 사랑하지 못한 죄가 가장 큰 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지 못한 이유를 찾아보니까요. 사랑하지 못한 것이더라고요. 사랑하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으시더라고요. 사랑하지 못한 것을 아무렇게 여기지 않는 것이 제 문제였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사랑하지 못한 것을 너무 가볍게 여긴 것이 제 문제라는 것을 알게 하시고 사랑의 길로 나아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하신 가장 큰 도전은 정말 무엇을 하든지 말과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 가운데 한 가지를 질문하게 하셨어요. 그게 뭐냐면 이게 사랑인가? 내가 지금 사랑으로 말하는 것인가? 사랑으로 생각하는 것인가? 사랑으로 행동하는 것인가? 예수님은요, 사랑을 제일로 여기시고 우리를 어떻게 하셨어요? 먼저 사랑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죠. 그리고 끝까지 사랑하시기 위해 어떻게 하셨습니까? 십자가에 달려 자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용서하고 사랑한 것은 영원히 남습니다. 이 빌레몬서가 증거이고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증거잖아요. 이 십자가의 사랑이요, 끝나지 않았어요. 앞으로도 계속될 겁니다. 영원할 겁니다. 여러분이 용서하고 사랑한 것은 이 십자가의 능력처럼, 이 십자가처럼 영원히 많은 사람들에게 남아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의 능력은 여러분들이 한 용서하고 사랑한 능력도 계속 일어날 겁니다. 왜 그렇죠? 손양원 목사님의 원수도 사랑한 그 사랑이 지금도 우리에게 가슴 뛰게 하잖아요. 우리의 마음을 찔리게 하잖아요. 오늘 정말 우리가 사랑만 하길 간절히 기도하며 이 강림절을 보내는 이때 이번 주 주제가 뭐예요? 사랑이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이유 사랑이잖아요. 용서하고 사랑만 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그래서 용서하고 사랑하는, 그래서 사랑으로 소문난 선한 목자 교회가 되길 이 시간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11절과 12절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우리 첫 번째, 정말 우리가 사랑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 안에 은밀한 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은밀한 죄 가운데 하나가 무엇입니까? 사랑하지 못하는 죄, 용서하지 못하는 죄. 하나님, 그 은밀한 모든 죄를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소서. 그리고 용서를 구할 분에게 찾아가서 용서를 구하는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합심하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 사랑하지 못한 것을 가볍게 여긴 것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하나님, 사랑하지 못해도 안타까워하지 못했던 제 심령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은밀한 모든 죄, 특별히 하나님 사랑하지 못하는 죄, 하나님 이 시간 다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망하고 불평할 일들이 하나님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 중에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은 사랑하라 이 말씀인데, 하나님 그 말씀을 하나님 가벼이 여겼습니다. 그러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한 것 하나님 이 시간 다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의 용서를 받은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하나님께 용서를 구합니다. 또한 하나님, 우리의 잘못으로 인하여서, 죄로 인하여서 아파하고 상처받고 힘들어하는 이들에게 찾아가
하나님 용서를 구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이 복음의 능력임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사람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길로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 우리의 죄를 하나님 고백할 수 있는 그 복음의 놀라운 능력이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두 번째로 기도할 때 16절과 17절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라.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역자로 알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우리 두 번째 기도할 때 우리 가정과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어떤 사람도 용서하고 사랑만 하게 하여 주소서. 그래서 우리 가정이 하나님 사랑으로 소문난 가정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선한 목자 교회가 어떤 사람도 용서하고 용납하며 사랑으로 소문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떤 사랑도 용서하고 하나님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정말 용서해야 되고 사랑할 자가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보여지게 하여 주시고 사랑할 자를 용서할 자를 하나님 보여주게 하여 주시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십자가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용서할 자가 보이게 하여 주시고 사랑할 자가 보이게 하여 주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가정 안에 하나님 용서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한 일이 남아있다면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용서와 사랑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는 일들이 모두 사라지고 하나님 정죄하고 비판하는 일들이 하나님 우리 가운데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오직 사랑으로 품고 용서하는 일이 하나님 우리 가정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아파하고 힘들어하게 하는 일을 하나님 꼭 끌어안을 수 있는 믿음이 하나님 그 믿음의 역사가 그 사랑의 역사가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 안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 안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구를 대하든지 하나님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보듯 보게 하여 주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바울과 같이 여기며 그를 품은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 모든 사람을 볼 때 예수님을 품듯 주께 대하듯 하나님 그렇게 주님을 대하듯 사랑으로 대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나님 우리 교회가 되게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9절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정말 하나님 매 순간 우리의 말과 생각과 행동이 사랑이길 소망합니다. 오직 사랑만 하길 간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사랑만 하길 쉬지 않고 간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셔서 진정한 사랑을 이 세상 가운데 보여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을 위한 기도가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고 사랑하지 못한 것을 가장 안타까워하는 심정이 우리 가운데 계속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고 자유롭게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안에 우리 가운데 사랑의 기도가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사랑하지 못하는 것을 가장 안타깝게 여기며 매 순간 주님 바라보며 사랑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의 부흥이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사랑만 하길 간구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사랑 간구하기를 멈추지 않는 이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이 가정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에 주의 마음을 하나님 계속 부어주시길 소망합니다. 주님을 바라볼 때 주의 마음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여 주신 그 십자가가 하나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살아나게 하여 주셔서 정말 말하고 하나님 생각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 사랑이 되는 그 놀라운 간구가
하나님 우리 가운데 멈춰지지 않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사랑의 간구가 우리 가운데 계속 이어지게 하여 주시길 소망합니다.